시편 9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 주셨습니다. 어제 잠들 때 죽는 연습을 하게 하셨고, 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입으로 호흡하는 생명의 존재인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기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세의 기도 그것을 이렇게 상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나안 그 땅 직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도 많이 했구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백성들을 자녀처럼 이끄느라고 참 애썼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백성은 들어가게 하고 너는 그것을 지켜보라. 모세가 느보산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그립고 그리던 가나안 땅을 그는 바라다 보고 있으면서 자기 지나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근데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왜 내가 저곳에 못 들어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자기 마음속에 체념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성,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아니한 분. 나는 한 줌의 흙이지만 하나님은 이 흙으로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그는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저녁이면 사라지는 들의 풀과도 같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인생이 꺼져가는 것임을 알고 인생이 언제는 한계가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지혜로운 마음,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 남은 인생, 아니 지금 내 마음속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비관할 것도 많고 또 거꾸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낙관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생을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그리고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나는 이제 끝이라고 탄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자랑스러운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때도 우리 삶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그때 그 속에서도 모세,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결코 비관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때는 있습니다만 비관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가 접붙임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에
이 시인은 궁극적인 낙관성을 갖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하면서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조성된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호흡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거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깨닫습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인간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잠깐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질 텐데 내게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인생은 풀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잠깐 하룻밤 자는 것.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도 일장춘몽이라고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꿈과 같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할 존재인데 돌아갈 그것이 없다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무리 바둥거려 봐도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인생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감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짜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은 들의 풀처럼 아침에 피는 꽃처럼 사라져가고 내가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 시간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피조물이구나. 잠깐 있다가 시간은 꺼져가는 것이구나. 시간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님의 목전에 서면 천년이 하루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이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날아갔습니다.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70이면 괜찮게 산 것입니다. 지금도 70까지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어갔습니다만 아직도 세계 평균 연령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40, 50의 인생을 마치는 그런 수많은 종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서 70이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80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을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내가 뛰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게 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뛰놀 때는 뛰놀게 하시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하루하루를 계수할 줄 알고, 무엇이 우선권인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아는 지혜를 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슬픔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생의 덧없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관 속에서도, 그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는 현실 속에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이 마치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치는 그런 들판에 피어있는 꽃처럼 그렇게 가냘프게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수고를 맛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즐겁고 기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어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도 주님의 인자하심, 이 아침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내 슬픔이 변하여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곡식을 뿌리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리라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저를 정금같이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길임을 알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한 일 이 두 가지를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다시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해주실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 은총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일합니다. 이것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견고하게 이것을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직장 다니면 이 직장에서 내가 견고하게 내 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 공부가 연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귀한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업과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 기업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든든히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역할이 뭡니까? 가정의 주부입니까? 우리의 이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지혜의 시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린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서 더 많은 해야 할 일과 더 많은 인생의 잡다한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가정을 꾸며나가고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을 가장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인생의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사는 축복입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인생 불평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남의 탓하면서 내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